무죄를 선고받아 판결문이 관보에 게시됐는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제보가 왔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행태에 대해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3년 간첩으로 몰려 7년형을 선고받고 재심 끝에 27년 만인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된 송우웅 씨. 숨진 송 씨를 대신해 소송을 이어왔던 아들은 관보에 게시된 재심 판결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집 주소까지 고스란히 공개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개될 거라는 사실은 이제 예상도 못했고 관보라는 게 뭐 관계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이렇게 캡처해서 도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취재진이 아들의 이런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하자 게시된 판결문에서 송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졌습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관련법상 재심 판결문은 판결 자체를 게시하도록 돼 있어 원칙적으로 손을 댈 수 없다면서도 다만 실무자 판단에 따라 일부 가리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대로라면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나마 실무자들 재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사보상 결정문 게시 절차에 대해서도 SBS는 3년 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당시 대법원은 보도 이후 내부 지침을 고쳐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태를 다시 확인해보니 직업이나 주소, 주민번호가 공개된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신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법원에서 여러 지침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판결 공개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형사보상 결정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실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